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야당 대선 후보 선출과 관련해 가장 지금 큰 고민거리는 과연 공정한 개성이 야당 대선 후보 선출과 관련해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과연 공정한 경선이 가능한가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바로 4.15 부정선거와 거의 판박이와 같습니다. 경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또 다른 모양의 경선 조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야당 대선 후보들의 각 캠프는 단 한 번도 경선 룰과 관련해서 미팅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경기를 벌리는데 경기 규칙을 전혀 모르고 그냥 경기를 관리한 척에 선의만 믿고 열심히 뛰고 있는 형국입니다. 시민 황청영님은 공병호 TV에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공 박사님, 여러 민심의 흐름에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갤럽던 여론조사는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호의적이 아닙니다. 안타깝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민심의 흐름과 동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4.15 부정선거는 그 4.15 부정선거를 했던 그 방식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시 재탕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혹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선 후보 조작을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시중에 유통시켜서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조작 결과를 합리화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아주 강한 의혹입니다. 6월 11일 날 양당 당대표 선정을 둘러싸는 여론 만들기와 투표 결과 만들기가 정해진 1년 계획에 따라 추진됐다는 강한 의혹이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는 일군의 세력들이 부정성을 기획한 세력들이 원하는 그런 인물을 당대표에 앉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도 마찬가지란 그런 불안감을 가진 시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제는 당내 투표건 아니면 무엇이건 간에 제조하거나 조작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정 후보를 밀거나 특정 후보를 배제하려는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들의 움직임은 눈에 도드라질 정도입니다. 이미 4.15 부정선거 문제로 인해 피고 위치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경선 관련 투표 일체를 맡기려고 하는 국민의힘 수뇌부들의 정신 나간 선택에서 이미 썩은 냄새가 물씬 풍긴다는 점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침내 참다 못해서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일부가 경선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일괄 도급을 주는 것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9월 28일 날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민의힘 당원 약 2,000명을 대리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을 상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법원의 조속한 재판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국민의힘 당원이자 이번에 소송을 주도하는데 큰 역할을 한 강수정 씨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경선 일괄 위탁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당원 2,000명가량이 가처분 신청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처분 신청 내용 가운데 일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당헌 제6조는 신청인들은 국민의힘 당원들로서 당원 대통령 후보 선출에 관한 선거권,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및 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당원 제6조입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기타 당원이 아닌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 후보 선출 국민의힘 당규 제6조입니다. 여론조사기관 선정과 여론조사의 방식, 조사과정 참관 및 관리감독, 투표결과 반영 전 검증 등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후보자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한 여론조사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당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규 제15조의 5항입니다. 따라서 당원들은 당헌에 규정된 권리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야당 경선 후보와 관련된 경선 절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우리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을 위탁할 것을 속히 중지하고 후보자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한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해서 정확하게 당원과 국민 여론을 수렴할 방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들의 마음을 모은 이 가처분 신청의 의미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법원은 이를 속히 인용하길 기원합니다. 부정선거 척결 없이는 정권교체가 없습니다. 부정선거 근절하여 정권교체를 제대로 이룹시다. 2021년도 9월 29일 날 경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괄위탁금지 가처분 신청에 참여한 국민의힘 당원 일동으로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해봐도 국민의힘 지도부의 결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지금 피고가 되어서 부정선거 의혹에 강한 그런 대상이 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모든 여론조사를 비롯한 경선 절차를 하청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기 당에서 후보를 추천한 사람 가운데 120여 명이 지금 선거 무효소송을 진행 중일 정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관위가 불신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신을 받고 있는 그런 기관에게 국민 여론조사 등 일체의 경선 과정을 맡기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조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정말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조차도 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참정권이 빼앗기는 것은 그리고 국민들의 참정권을 빼앗고 자기들끼리 지도자를 뽑는 일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식 있는 국민들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힘과 뜻과 정성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는 선대의 피와 눈물과 땀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유지 발전시켜서 다음 세대에 넘겨준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이 점을 깊이 자각하는 더 많은 애국 시민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